오랜 시간 사진을 찍어오던 내가 영상이라는 걸 접하면서 처음으로 구입한 카메라가 파라소닉 S1이었습니다. 타사의 카메라들과 나름 충분한 비교 과정을 거쳤고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색감에 더 가까웠다는 이유가 맞지 싶습니다. 색을 만지는 후보정을 즐기는 나 같은 경우엔 일반 화질의 영상보다는 브이로그 파일이 더 중요했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422 10비트 4K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슬로우 모션을 위해 60프레임으로 촬영 시 크롭이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손떨림 방지 기능은 타 브랜드보다 우수하지만 AF 영역에서는 한참 뒤쳐져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했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손에 익어 파라소닉 S1도 영상을 담는데 아쉬움이 없었고요. 그러던 중 조금 더 좋은 영상에 욕심이 생겨 파라소닉 S1H를 구입 후 사용해왔습니다. S1H는 영상에 있어 프로 영역을 커버할 정도로 만족감을 줬고 올 초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파라소닉 S5 마크2가 출시를 했습니다. 파라소닉의 영상이야 이미 손에 익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변화에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고 반년 넘게 잘 사용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바라던 AF 방식이 콘트라스트 방식이 아닌 위상차 방식을 탑재했다는 것. AF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내 경우엔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가벼워진 부피와 무게 또한 영상 촬영에 피로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해외 원정이 많은 나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건 더 많은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시그마 MC21 변환 어댑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캐논 EF 렌즈들의 AF-C까지도 지원한다는 것. 별거 아닌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진 생활을 하며 소유하고 있었던 캐논 렌즈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메리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진도 그렇지만 영상도 그 렌즈마다 느낌이 다 다르게 담기기 때문에. 그러던 중 파라소닉 S5 마크2 X 출시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파라소닉 바디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S5 마크2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고민을 했습니다.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지원을 했고 이렇게 체험단에 뽑혀 3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5 마크2와 S5 마크2 X의 차이점은 바디는 똑같지만 로고가 레드에서 블랙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것. SSD 외장 하드를 연결함으로써 조금 더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난다는 것. 보통 이 정도 고스펙의 영상을 담으려면 SD 메모리의 경우 V90 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128기가 기준 20만원 중후반을 줘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28기가 메모리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몇 개씩 들고 다니게 되고요. 하지만 S5 마크2 X의 경우 SSD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1TB 기준 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건 영상을 담는 분들에게 있어 획기적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한 메리트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공연 영상이나 조금 긴 영상을 담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에 가깝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영상 촬영의 경우 카메라의 발열이 상당히 큰 이슈로 다가오지만 파라소닉 카메라를 쓰며 한 번도 발열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장시간 고화질로 촬영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합니다. 애플 프로레스 오라이 코덱을 지원한다는 것. 영상을 담는 것보다 편집을 즐기는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꽤나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애플 프로레스 코덱의 경우 오라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컴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애플 맥의 경우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S1으로 담은 영상입니다.
S1H로 담은 영상입니다. 5 마크 2로 담은 영상입니다. S5 마크 2의 자유로워진 AF 덕에 카메라의 무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 마크 2 X로 담은 영상입니다. 계속 흐린 날씨 탓에 카페에 앉아 몇 컷 담아봤습니다. 짧은 몇 컷이지만 애플 프로레스 코덱은 생각 이상으로 러스를 적용하기 쉬웠고요. 422 10비트, 14K, 24P 기준 10초 정도가 대략 1GB 정도의 용량을 보였고 422 10비트, 14K, 60P의 경우엔 10초 정도가 대략 3GB 정도 나왔습니다. 러스를 넣는 영상들의 모습입니다. 영상도 중요하지만 사진도 중요한 부분이라 파라소닉 카메라로 담은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